보습제를 나한테 딱 맞는 것을 골랐어. 뭐 평생 이것만 써야지가 아니라 개인의 피지 상태나 외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유분기가 더 있는 제품으로 바꿔준다거나 덜한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면 병원에 속당김이 심해졌어요 하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피부가 건조해서 화장품이랑 팩을 막 이것저것 사용하니 트러블이 생기고 속건조함은 여전하고 그래서 덜 바르니까 계속 땡기고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건조함이란 의학적으로 무엇인지, 보습제의 원리는 무엇인지, 올바른 보습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피부의 건조함이란 말 그대로 피부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부 바깥층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 발라주는 것은 물이 아니라 주로 기름이죠. 자, 로션, 크림, 오일 순으로 기름의 함유량이 높은데 이러한 것들을 발라줌으로써 이 건조함을 해결합니다. 자, 즉 피부의 건조함은 피부 안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를 기름을 통해 밀폐를 시켜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조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물을 공급하고 두 번째, 물이 증발되지 않게 막아줘야 합니다. 이때 물을 공급하는 것이 물을 피부에 막 부어준다고 피부 안으로 쑥쑥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샤워를 하면 물이 안에 충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조함이란 피부의 바깥층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바깥층에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를 넣어주면 주변으로부터 이 피부 바깥층으로 물을 빨아들여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같은 밀폐제로 밀폐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증발이 잘 되지 않으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 바르는 보습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와 두 번째, 물이 증발되지 않게 막아주는 밀폐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피부 상태에 맞게 보습제를 잘 선택하면 계속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 겨울에 건조할 때 잘 맞는 보습제들이었는데 환절기인 봄이 지나 여름으로 되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 여름에 잘 맞는 보습제였는데 차워지는 가을 겨울이 되니까 보습제를 써도 속땡김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피부는 항상 같은 상황이 아니라 첫 번째 외부 환경이나 두 번째 내인적 요인, 뭐 예를 들면 피지양의 증가 등등 계속 변화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떤 피부 상태에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습제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여기저기에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그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분기가 적은 게 좋은 것일까요? 수분기가 많은 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 많은 게 좋은 것일까요? 자, 이러한 유분기, 수분기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잡고 보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얼굴의 유분기에는 일단 얼굴의 피지가 해당이 됩니다. 넓은 개념으로는 피부 장벽층의 기름 성분들도 포함되겠지만 일단 피지에 국한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지의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피지는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여드름 발생에도 기여를 합니다. 자, 하지만 무조건 피지가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 피부의 구멍에서 어느 정도 기름막을 형성하는 애들이 스며시 매일마다 분비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외부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모공을 막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얼굴의 수분기는 피부 바깥층의 수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분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수분이 많아도 피부 장벽이 손상받았다면, 즉 건조한 곳의 지붕에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다면 안에 있는 물이 증발을 잘하겠죠. 자, 이것처럼 수분이 많더라도 유분기가 적절하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건조해지면 보습제를 여러 겹 바르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면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습제를 여러 겹 더 바르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피부에 모공 발달이 거의 없는, 즉 피지 발달이 적은, 즉 유분기가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가 아니라면 사실 보습제를 막 여러 겹 바른다고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끔 보습제 바를 때 주의하라는 설명을 할 때 뭐 댓글로 저는 로션, 크림 잔뜩 바르고 뭐 아침, 저녁으로 팩을 두 번씩 해주는데 피부 너무 좋다는 이야기 들어요.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런 분들은 그냥 피지가 유전적으로 적고 민감하지 않게 태어난 분들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습제 여러 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분이 많은 사람들, 즉 피지 발달이 많은데 수분이 적은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내원하십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건조한 피부 자체를 마른 땅에 비유하겠습니다. 자, 그곳에 기름샘이 콕콕콕콕 많이 박혀있는 상태를 피지가 많은 상태, 즉 지성인 피부 상태, 모공이 발달된 상태로 예를 듭니다. 자, 땅 자체가 말라있어서 그곳에 수분이 달아나지 않게 뭔가 촉촉한 것을 땅 위에 발라주는 행동을 보습제를 바르는 행동에 비유합니다. 자, 근데 너무 유분기가 있는 오일리한 물질을 계속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한 기름샘도 막히겠죠. 즉, 피지가 막히는 것을 의미하고 여드름도 더 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부 타입이 건조하다는 느낌으로 보습제만 많이 바른다면 트러블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보습제 사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수분기를 증가시키면서 유분기를 충분하게 공급해주고, 두 번째, 이때 보습제로 인한 유분 공급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 유발을 시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르는 것을 통한 수분 공급으로 제가 요즘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히알루론산이란 자기분자량의 1000배 정도의 물을 끌어당기는 아주 좋은 함수제인데, 기존의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의 분자량을 아주 작게 쪼개서 피부 안쪽까지 흡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좋지 않은 것이냐?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투과되지 못하고 피부 각질층에 머물러 있어도 압도적인 물 흡수율을 보이므로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형성해서 피부에 광택을 나게 하고 보습으로 인한 잔주름 개선에도 기여하고 피부 장벽 보호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분자량 히알루론산과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피부 안에 수분 공급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앰플 타입의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을 좋아하는데, 앰플 타입으로 해서 유분기를 최대한 적게 하고 수분 함유량을 늘려서 피지 발달이 많은, 즉 유분기가 많은 사람들도 모공에 막힘없이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로션이나 크림 바르기 전 단계에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의 피지 상태, 외부 환경에 따라 보습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건데, 보습제를 나한테 딱 맞는 것을 골랐어, 뭐 평생 이것만 써야지가 아니라 개인의 피지 상태나 외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유분기가 더 있는 제품으로 바꿔준다거나 덜한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더워지면 온도 1도당 피지 분비량이 10%씩 증가가 되는데,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된 상태에서 똑같은 기름막을 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트러블이 더 잘 생길 수 있겠죠. 온도뿐 아니라 습도에 의해서도 유분기를 결정하는 피지양이 영향을 받고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피지양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보습제를 변화시키되, 건조하다고 뭐 A라는 제품 발랐는데 땡긴다, 그래서 B라는 제품 사다가 그 위에 또 바르고 C라는 제품을 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맞는 화장품에 로션 타입을 바르다가 건조하면 크림 타입으로 한 단계 유분기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 자, 그래도 건조하면 크림 타입, 로션 타입을 같이 바른다거나 아니면 바르는 빈도수를 증가한다거나 해볼 수 있고, 또 그래도 건조하다면 뭐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쓴다거나 팩을 써본다거나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부가 더 건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의 환경 때문입니다. 밖에 날씨가 차고 건조하게 되면 우리 피부의 수분은 더 빠르게 증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부의 환경 요인인데, 겨울철에 실내에는 난방을 많이 틀어놓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난방이 들어오는 환경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뿐 아니라 점막도 건조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 사우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인 천연 보습인자들, 지질 등을 감소하게 만듭니다. 자, 네 번째는 수분 섭취가 감소되는데 여름에는 갈증이 생겨서 많은 물을 마시지만 겨울철에는 여름에 비해 수분의 섭취가 감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최근 연구에서는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추가로 마셨을 때 피부층의 수분함이량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겨울철 옷인데 이러한 겨울철 옷 중에 울과 같은 것들은 피부를 자극시켜서 더욱 건조하게 할 수 있는데 특히 아토피나 건조증이 있는 민감한 피부에서는 이러한 재질의 옷들이 더욱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외부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첫 번째 가습기를 잘해주고 두 번째 내부가 너무 온도가 높지 않게 유지해주고 세 번째 샤워를 할 때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 해주고 네 번째 사우나나 반신욕은 건조한 시기에 되도록 피해주고 다섯 번째 씻을 때 되도록 비누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섯 번째 겨울철에 물을 되도록 많이 마셔주고 일곱 번째 겨울철 옷을 입을 때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피부에 닿는 부분이 면과 같은 부드러운 재질로 입어주고 여덟 번째 제일 중요한 보습제를 씻자마자 바로 바르는 습관을 하고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